땅에 자녀를 둔 모든 부모님들의 한결같은 소망은 자신을 통해서 태어난 자녀가 평생 동안 건강하고 축복 속에 살아가는 것일 것입니다. 인류가 시작된 이후 지금까지 국가를 초월하고 민족을 초월하고 사상과 문화를 초월해서 언어를 초월하고 가장 훌륭한 수많은 어머니들이 이 지구상에 존재했었습니다. 지금도 이 자리에 계실 것입니다. 수많은 이 지구상에 인류가 시작된 이래로 그 어머니들 가운데 단연 최고의 훌륭한 어머니, 가장 멋있는 어머니, 가장 축복받은 한 여인이 있습니다. 이 여인은 이 땅에서 여러 가지 소름과 남편의 사랑을 받지 못했습니다. 남편으로부터 버림받았고 때로는 온갖 핍박 속에 무시당했던 한 여인이 하나님의 은혜로 이 여인은 자녀의 축복을 받게 되었습니다. 이 여인은 나중에 그의 몸을 통해서 태어난 자녀가 왕족 가문이 되었고 하나님께서 이 땅에 세우신 제사장 가운데 초대 제사장으로부터 약 1500년 동안 영적인 지도자 집안으로 명문 가문으로 만들어낸 이 한 가정이 있습니다. 이 여인은 바로 야곱의 부인 레아라는 여인입니다. 레아라는 의미는 들소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본래 이 야곱 남편은 라헬을 사랑했습니다. 레아라는 말은 들소이고 그 여동생은 암양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나헬의 이름은 말해주듯이 들소라는 그 이미지는 여인으로서는 어울리지가 않습니다. 한 가지 우리가 이 레아의 이름 속에 등장하는 들소라는 그 이미지 의미는 어떤 것입니까? 대단히 여성답지 않고 대단히 미련하게 보이고 그리고 둔하게 보이며 대단히 못생긴 그러한 모습을 우리가 연상할 수가 있습니다. 야곱 사랑은 라헬에게 집중되었습니다. 14년을 종살을 해서 처가살이 14년 만에 이 라헬을 아내로 맞아들였던 야곱은 자연히 이 레아를 멀리했습니다. 이 레아는 자신이 야곱을 원했기보다도 그 친정 아버지 라반이 이 큰딸 레아가 시집을 가지 못하는 것을 여러 가지 고민을 했던 모양입니다. 그래서 라헬이 들어가야 될 첫날 밤에 그 언니 레아를 이 라반이 야곱 신랑 방에 들여보내게 됩니다. 하룻밤 지나자마자 이 여자는 소방을 받게 됩니다. 버림을 받습니다. 처절한 고통의 시간 속에서 레아는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며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로 이 여인은 자녀의 복을 받게 됩니다. 첫 번째 아들 태어났던 아들이 루벤이라는 아들이었습니다. 야곱의 열두 아들 가운데서 내 부인 몸에서 태어난 아들들 가운데 가장 먼저 처음 태어난 아들은 레아의 몸을 통해서 태어난 바로 이 루벤이라는 아들이었습니다. 두 번째 태어난 아들은 시몬이라는 아들입니다. 세 번째 태어난 아들이 레비라는 아들이 태어났습니다. 네 번째 태어난 아들이 오늘 본문에 소개하는 유다라는 아들입니다. 세 번째 태어난 이 레비는 기관 운명 속에 여러 가지 핍박과 어려움과 남편의 사랑이라고는 받아보지 못했던 이 어머니 레아가 그의 몸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로 태어났던 이 레비는 훗날에 모세 시대에 와서 이 땅에 최초로 세워진 하나님의 성막을 광야 40년 생활 속에서 하나님께서 성막을 짓게 하실 때에 제사장을 세우게 됩니다. 인류가 시작된 이래로 최초의 하나님이 세우셨던 대제사장 바로 이 사람은 바로 이 레아의 몸에서 태어난 셋째 아들 레위의 후손인 아론이라는 사람이었습니다. 이 아론 몸을 통해서 태어난 그 아들들은 계속해서 대를 이어서 이 집안에서만 태어나면 남자들은 무조건 제사장이 되고 되어 있었습니다. 약 1500년 모세 시대부터 세월이 흘렀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세례 요한이라는 사람이 태어나게 됩니다. 이 세례 요한의 아버지 사가랴, 그 어머니는 엘리사벳은 성경은 이렇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1장 5절은 말씀하시기를 세례 요한의 아버지 사가랴, 그 어머니 엘리사벳은 레위의 자손이었더라, 아론의 자손이었더라 이렇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모세가 바로 레위의 후손입니다. 바로 레아의 몸을 통해서 태어났던 셋째 아들 그 혈통이 이 가문에서 모세의 대지도자가 태어나게 됩니다.
그리고 바로 이 레위 집안에서 태어났던 이 아론이라는 사람이 바로 역시 이 모세와 한 형제인 이 사람은 대제사장이 되게 됩니다. 그 아들들은 계속해서 제사장으로 약 1500년 동안 이 대는 흘러내려왔습니다. 지금도 중동에 가면 이스라엘 땅에는 유대 민족들 가운데서는 제사장 제도가 아직도 있습니다. 수천 년이 흘러가도 변하지 않는 영적인 최고의 지도자들 명문 가문은 바로 레위 집안에서 하나님께서 세우셨습니다. 네 번째 태어났던 이 유다가 바로 누구입니까? 이 사람이 바로 이 땅에 태어났던 다윗이라는 왕이 있습니다. 솔로몬 왕이 있습니다. 대를 이어서 히스기야 왕이 있습니다. 수많은 왕들이 태어나게 됩니다. 바로 이 왕족 가문이 바로 유다의 혈통들입니다. 유다가 태어났을 때에 바로 이 레아가 넷째 아들 유다를 가리켜서 이름을 짓습니다. 이 말씀이 창세기 29장 35절 말씀을 보면은 다음과 같이 이 레아 입에서 유다가 태어났을 때 이렇게 외칩니다. 너는 여호와의 찬송이 될지어다. 그래서 유다란 말은 찬송이란 의미입니다. 누구를 찬송합니까? 여호와를 찬송하라. 이런 의미로 지어졌던 바로 이 유다. 이 레아는 한맺힌 시간들을 보내면서 자신의 몸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로 주셨던 이 자녀들이 태어났을 때에 네 번째 아들이 태어났을 때 유다라고 이름 짓는 것은 너는 이 어머니의 한맺힌 이 어머니의 가슴 아픈 이러한 난 지난 날을 생각할 때 오직 믿을 분은 오직 하나님밖에 안 계신다. 그러므로 너는 하나님을 찬송하는 사람이 되어라. 이 찬송이라는 말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너는 태어난 목적이 하나님을 찬송하는 사람으로 태어났고 너의 살아가는 모든 생애가 여호와를 찬송하는 사람이 되어라. 그래서 그 이름을 유다라고 짓게 됩니다. 이 유다는 성경은 시간이 흘러서 창세기 49장 8절 말씀은 다음과 같이 정언하고 있습니다. 유다에 관해서 야곱이 이 땅을 떠날 때에 열두 아들들을 예언을 하게 됩니다. 그 입에서 하나님의 감동을 받았던 이 야곱은 이 땅을 떠나기 직전에 자손들을 축복을 하면서 여러 가지 예언을 합니다. 그 가운데에서 유다를 가르쳐서 이렇게 예언을 하고 있습니다. 이 사실은 역사서에 그대로 이루어졌습니다. 창세기 49장 8절 말씀을 보게 되면 유다야 너는 형제들의 찬송이 될지어다. 너는 모든 열두 형제 가운데 너는 머리가 될 것이고 너는 오직 하나님을 찬송하는 자가 되어라. 그렇게 말하면서 성경은 이렇게 또 예언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49장 9절 말씀을 보게 되면 유다를 가르쳐서 한 가지 칭호를 내립니다. 너는 사자라고 말합니다. 사자란 말이 어떤 뜻입니까? 사자는 모든 짐승 중에 왕입니다. 밀림의 왕은 사자로 말합니다. 다시 말해서 너는 모든 자들 중에 너는 지도자가 될 것이고 너는 왕이 너 가문에서 태어날 것을 예언했습니다. 이 사실은 그대로 적중되었습니다. 세월이 흘러서 다윗 왕이 태어났습니다. 이스라엘의 건국 왕을 우리가 얘기한다면 이스라엘 초대왕 사울 왕을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사울 왕은 초대왕 이스라엘 왕 유다 왕은 바로 사람들이 세웠던 왕입니다. 하나님께서 실질적으로 세웠던 지명에서 세웠던 구별한 선택한 사람은 다윗이었습니다. 이 다윗은 이스라엘 2대 왕이 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세웠던 이 유다 여호와를 찬송하라 이 의미 속에 너는 사자라고 말했던 이 사람들은 열두 지파들은 모세가 광야 40년을 갈 때에 열두 지파들이 전부 다 진영을 이루어서 행진을 했습니다. 그들은 각각 깃발을 하나씩 가지고 있습니다. 그 길을 가지고 있는데 높이 길을 들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진을 칠 때도 따로따로 열두 지파끼리 진을 치는데 멀리서 바라보면 그들의 깃발을 펄럭이는 것을 보면 저 지파는 저쪽은 시몬 지파구나 저쪽은 레위 지파구나 전부 다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유다 지파를 상징하는 깃발이 사자 깃발입니다. 사자의 그림을 그려놓았습니다. 이 사자의 그림을 그렸던 그리고 예언했던 이 사실은 그들의 역사 속에 증명이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들에게 축복했던 그 내용 그대로 여호와를 찬송하는 자에게 내리시는 그 축복은 왕권 축복을 받게 되었고 영적인 지도자의 축복을 받았던 이 레아의 가정 오늘 여러분 이 가정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를 통해서 태어난 자녀가 이 땅에서 출세하는 것을 목적으로 삼고 계십니까? 그래서 이 아이들을 공부를 가르치기 위해서 세상 지식, 다시 말해서 주입식 교육을 시키기 위해서 수많은 학원을 전전하면서 아이들을 혹사당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아이들이 공부를 많이 했다 해서 이 땅에서 과연 훌륭한 사람이라고 인정받을 수 있을까요? 진정으로 이 땅에서 가장 존경받는 사람, 가장 인정받는 자녀는 어떤 자녀입니까? 오늘 이 레아가 자신의 아들, 넷째 아들을 유다라고 이름 지은 것은 너는 여호와를 찬송하는 사람이 되어라. 다시 말해서 이러한 자녀를 만들어내시는 것이 가장 하나님이 기억하시고 하나님이 축복하시며 모든 만민들에게 역사 속에 가장 존경받는 훌륭한 인물이 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무엇을 말하고 있습니까? 이 아이가, 나를 통해서 주신 이 아이가 오직 일생을 살면서 하나님을 찬송하는 사람이 되게 해주세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자녀가 되게 해주세요. 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유다처럼 하나님께서 여호와를 찬송하는 자녀를 통해서 축복하신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합니다. 내가 세우면 넘어뜨릴 자가 없고 내가 붙들고 있으면 뺏을 자가 없다. 하나님이 말씀합니다. 머리 되게 하여 주시고 꼬리 되지 아니하며 위에 있게 하시고 밑에 있지 아니한다고 말씀했으니 이런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바로 유다와 같은 사람입니다. 레아의 그 어머니는 한 맺힌 자신의 상처를, 자신이 그 고통을 해설 못합니다. 자녀들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특별히 유다 자손에게 축복한 것은 너는 오로지 이 땅에 태어난 목적이 여호와를 찬송하는 자가 되어라. 오늘 여러분, 이 자녀가 여러분 가정의 자녀가 되시길 바랍니다. 성경 말씀을 계속해서 보게 되면 창세기 49장 10절 말씀은 다음같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놀라운 예언을 하고 있습니다. 유다를 통해서 실로가 오실 것이라 했습니다. 이 실로가 누굽니까? 메시아입니다. 바로 그분이 누구세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창세기에 예언되었던 이 사건은 수천 년이 지나서 이 땅에 예수님이 오실 때 그 혈통은 유다의 혈통을 통해서 오셨다는 사실입니다. 이 유다의 모습을 계속해서 우리가 지켜보면 유다란 말은 여호와를 찬송하라는 의미이고 지금 성경 밖에 한 사실을 소개합니다. 이 땅에 수많은 민족이 있습니다. 그 민족들 가운데 유대민족이라고 있습니다. 이 유대민족은 세상 모든 민족을 초월해서 최고의 민족입니다. 수많은 세계 속에 역사적인 과학자들이 배출되었으며 그리고 이 사람들 가운데 유대민족 가운데에서 수많은 세계 10대 재벌 가운데 절반 이상이 바로 유대민족 혈통 가진 사람들입니다. 수많은 과학자, 정치가들이 있습니다. 세계를 움직였던 역사 속에 수많은 정치가들이 있습니다. 이들이 전부가 유대민족 혈통을 가진 사람들이 대단히 많습니다. 많은 예술가가 있습니다. 유명한 화가들이 있습니다. 수많은 음악가들이 있습니다. 모든 분야를 총망라해서 노벨상을 가장 많이 받은 민족이 유대민족입니다. 그런데 이 유대란 뜻이 어떤 뜻이냐면 여호와를 찬송하라는 뜻입니다. 바로 유다의 이 이름이 유래가 되어서 유대라는 이름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소수의 민족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세계를 지금 지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성경 속에서만 보는 그러한 사람들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민수기 1장 27절에 보게 되면 이 유다는 어떤 축복을 받았습니까? 자손의 수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7만 4,600명이라고 민수기 1장 27절에 이 유다의 자손 수를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왜 기록하고 있을까요? 분명히 하나님의 어떤 의도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로부터 민수기 1장 27절에 7만 4,600명이라는 유다의 자손들이 기록되고 난 후에 40년이 가까이 흘렀습니다. 40년이 흐른 후에 민수기 26장 22절 말씀을 보게 되면 자손 수를 또 기록하고 있습니다. 7만 6,500명이라고 했습니다. 약 40년 사이에 자손이 몇 명이 더 번성했느냐면 약 1,900명이 번성했습니다. 엄청난 속도로 이 유다 지파의 자손들은 번성하기 시작합니다. 계속해서 말씀을 보게 되면 민수기 2장 9절 말씀을 보게 되면 개역 성경이나 개역 개정 성경에는 다음과 같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유다 사람들은 제1대로 진행할지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제1대란 말이 무슨 말이냐면 열두 지파 가운데 가장 앞에서는 지파가 무엇을 하든지 항상 앞장서는 지파가 유다 지파라는 사실입니다.
항상 하나님께서 지도자 되게 하셨고 이 가문 통해서 왕이 태어나게 하셨고 그는 누굽니까? 여호와를 찬송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가정이 하나님께 찬송하는 가정이 되십시오. 내 인생 목적이 돈을 버는 것이 최종 목적이 되면 안 됩니다. 이 땅에 명예를 갖는 것이 최종 목적이 되면 안 됩니다. 세상 권력 갖는 것 마치 물거품과 같습니다. 권력을 가졌을 때는 나는 새도 떨어뜨릴 수 있는 그런 세상을 호령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그 권력의 자리에서 물러났을 때 대단히 비참하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목적이 항상 내가 돈을 버는 것이나 명예를 갖는 것이나 권력을 갖는 것이나 이 땅에 어떤 자리에 있더라도 최종 인생의 궁극적인 목적은 여호와를 찬송해야 됩니다. 그 하나님 누구세요? 빌립보서 2장 6절의 근본 하나님 본체 되시는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우리 주님을 자랑하십시오. 예수님을 위해서 사시는 이 시대 가장 보람 있는 역사 속의 인물이 되시기를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성경 말씀을 보게 되면 성경은 다음과 같이 또 이렇게 기록된 것을 보게 됩니다. 출애굽기 28장 17절에 보게 되면 모세 시대에 하나님께서 이 땅에 최초로 세워진 하나님의 집 성막을 짓게 하실 때에 대제사장 가슴에 흉패를 만들어서 12개 보석을 달라고 말씀합니다. 이 12개 보석은 무엇을 말하냐면 12 지파를 상징하고 있습니다. 유다는 네 번째 태어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너는 이 12개 보석 가운데 맨 위에 맨 앞에 홍보석을 달라고 말씀합니다. 이 말씀이 출애굽기 28장 17절에 기록되고 있습니다. 홍보석이라 말은 히브리어로 오뎀이라는 그런 보석입니다. 이 오뎀이라는 보석은 어떤 보석이냐면 대단히 화려합니다. 아주 벌건 불덩어리가 활활 타오르는 그런 모습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보석을 보고 있으면 대단히 풍성한 것을 느낍니다. 우리나라 말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부릴 듯이 일어난다. 사업이 부릴 듯이 일어나고 가정이 부릴 듯이 일어나며 우리 자녀가 부릴 듯이 일어난다는 이런 말들을 사용할 때가 있습니다. 바로 그러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바로 이 홍보석 오뎀이 누구냐면 가장 맨 앞에 있는 이 보석이 유다 지파를 상징하는 보석입니다. 네 번째 태어났는데 가장 앞에 세웁니다. 왜 그렇습니까? 단 한 가지, 여호와를 찬송하는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성경 말씀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바로 유다를 가리켜 네 번째 된 자가 먼저 되고 먼저 되었던 첫 번째 루벤이 뒤로 밀려버리는 이 사건을 가리켜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다음과 같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19장 30절에 말씀하시기를 먼저 된 자로서 나중 된 자가 많고 나둥된 자로서 먼저 될 자가 많으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무엇을 말씀하고 있습니까? 오늘 이 말씀은 나보다도 다른 사람들이 지금 앞에서 가고 있습니다. 나는 저 사람 따라갈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말씀할 때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를 찬송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면 반드시 너는 나둥된 자로서 먼저 되게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기업을 운영하든 내 자녀를 양육하든 내 가정은 어떤 자리에 있더라도 하나님께서 그렇게 세우시겠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그 축복의 주인공이 되십시오. 오늘 성경 말씀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사야 43장 21절에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사람을 지으신 목적이 하나 소개되고 있습니다. 우리를 왜 하나님께서 지으셨을까요? 성경은 이렇게 강조합니다. 강조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이사야 43장 21절에 말씀하시기를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의 찬송을 부르게 하려 함이라. 사랑하는 성도들은 찬송하는 사람은 유다 같은 축복받을 수 있습니다. 여호와를 찬송하십시오. 항상 하나님을 높이십시오. 그래서 여러분 가정에 하나님을 찬송하는 그 가정에는 바로 유다가 있는 그런 축복받은 가정입니다. 출애굽기 15장 2절 말씀 보게 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노예 생활에서 이제 그들은 구출받았습니다. 구원받았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한 내친 애굽 땅을 떠나서 노예 생활을 청산하고 그들은 하나님의 약속하셨던 가나안 땅을 향해서 가게 됩니다. 그때 그들이 가장 앞에 서 있는 가로막혔던 장애물이 있었는데 홍해바다였습니다. 이 홍해바다는 건너갈 수가 없습니다. 길이 없습니다. 진퇴양난입니다. 뒤에는 애굽의 바로 군대가 군사를 이끌고 추격하고 있습니다. 뒤로 갈 수도 없고 앞으로 갈 수도 없습니다. 이때에 하나님께서 홍해바다를 갈라내시는데 이 홍해바다를 건너가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무엇을 말씀하는지 아십니까?
하나님을 찬송하는 사람에게는 내 인생의 길이 막혀 있어도 찬송하는 사람에게는 하나님께서 홍해바다 길을 열어주시듯이 길이 열리지 않는 인생의 길을 하나님께서 만들어주신다는 사실입니다. 찬송하는 사람에게는 홍해바다가 갈라지는 이런 기적이 여러분에게 일어날 수가 있습니다. 낙심할 이유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했습니다. 우리 하나님 무엇이든 다 하실 수가 있습니다. 죽은 자도 살려냅니다. 병난 자도 고쳐냅니다. 없는 것을 있게 만드신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하나님의 전능하신 그 하나님 바로 여러분의 하나님이십니다. 사무엘상 16장 23절 말씀을 보게 되면 소년 목동 다윗이 수금을 가지고 악기로 찬양을 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은 이 다윗은 찬양을 무척 좋아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악기를 가지고 수금이라는 악기를 가지고 찬양을 할 때에 이때 왕이었던 사울왕 몸에 악령이 들었습니다. 악기가 들어가서 온갖 고통 속에서 이 사람 몸부림을 치고 있을 때에 놀라운 사실은 다윗이 수금으로 찬양을 했더니 찬양 소리를 이 사울왕이 들었습니다. 그 속에는 악귀가 들었습니다. 악령이 듣다가 너무 괴로우니까 이 악령이 떠나가 버립니다. 여러분 찬양할 때 내 옆에는 사람이 누구였던 여러 가지 마음의 고통과 괴로움을 가지고 있는 분이 있다면 내가 부르는 찬양을 통해서 이 사람 마음에 고통이 사라지고 번민이 사라지고 더러운 악령이 떠나간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찬양은 더러운 사탄 마귀 귀신을 쫓아내는 능력이 있습니다.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도 여러분 가정에 항상 찬양이 있으시기 바랍니다. 역대하 5장 13절에서 14절 말씀을 보게 되면 하나님의 사람들이 성전에서 찬양을 하고 있습니다. 찬양과 감사를 드릴 때에 하나님의 영광이 성전에 가득하였다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찬양하는 그 자리에는 하나님 영광이 가득해집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은 찬양 중에 계셨습니다. 역대하 20장 22절에서 23절 말씀을 보게 되면 유다 민족을 공격한 적군들이 있었습니다. 이 사람들은 싸움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유다 민족은 군사력이 약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어떤 방법을 썼냐면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는 방법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들 군사 앞에 진영을 짜서 성가대를 세웠습니다. 찬양대를 앞에 세워놓고 전쟁을 하러 나가야 되는데 찬양을 부르고 있습니다. 찬양을 불렀을 때에 적진에서 대혼란이 일어났습니다. 하나님께서 적군들끼리 서로 싸우게 만들어서 전멸해버립니다. 이 사람들은 창한 자로 칼 한 자로 서지 않습니다. 이 말씀은 무엇을 말하고 있습니까? 내가 찬양했더니 나를 괴롭히고 고통 주는 자들이 스스로 자멸하더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것을 막아주십니다. 오늘 이 축복의 찬양의 복이 여러분께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 간절히 바라기는 여러분 가정이 유다의 가정이 되십시오. 유다는 항상 하나님을 찬양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구약 성경에서 찬양의 놀라운 능력이 나타났던 한 사건이 있습니다. 열왕기하 3장 15절 말씀을 보게 되면 군사들이 사막길을 행진하다가 7일째 날 일주일이 되었을 때 가지고 있는 물이 다 없어졌습니다. 마실 물이 없습니다. 이제는 이 사람들은 사막에서 죽어야 될 그런 상황이 왔습니다. 이때 엘리사 하나님 종이 이렇게 말합니다. 금은꽃 탈자를 불러오소서. 금은꽃 탄다는 것은 찬양을 말합니다. 성경은 강조하고 있습니다. 열왕기하 3장 15절에 금은고를 탈 때에 여호와의 손이 엘리사 위에 있더니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 손이 나타났습니다. 언제? 찬양할 때에. 하나님 손이 나타난 것은 하나님 손은 능력을 말합니다. 권세를 말합니다. 손은 일하시겠다는 것입니다. 어떤 일을 하셨을까요? 열왕기하 3장 16절 말씀을 보게 되면 금은고를 탈 때 여호와의 손이 엘리사 위에 있더니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면서 이 엘리사가 감동을 받아서 하는 말이 이 골짜기에 개천을 많이 파라고 말합니다. 영적으로 무엇을 말씀하고 있을까요? 찬양 소리가 들려오는데 골짜기에 개천을 파라 말은 이 골짜기는 음산한 곳입니다. 빛이 들어오지 않습니다. 어두운 곳입니다. 그런데 이곳에 바로 무엇을 말합니까? 내 심령이 골짜기 같습니다. 내 마음이 어둡습니다. 내 마음이 고통스럽습니다. 빛이라고는 들어오지 않습니다. 그런데 개천을 파라고 말합니다. 완전히 메마른 땅에 개천을 파라고 쓴 건 은혜의 개천을 파십시오. 내 심령 속에 찬양 소리가 들려올 때에 은혜의 개천을 파십시오. 이 은혜의 개천, 믿음의 개천을 파세요. 팠더니
성경은 놀라운 사실을 말씀합니다. 잠시 전에도 불 한 방울 구경하기 어려운 이 사막 한가운데 있던 그들에게 열왕기하 3장 20절은 말씀합니다. 사막에서 물이 흘러들어와서 강을 이루는데 물이 가득하게 되었더라 말씀합니다. 여러분 믿기지 않습니까? 하나님 말씀대로 한번 시행해 보십시오. 찬양을 계속 부르세요. 찬양의 사람이 되십시오. 찬양하는 여러분 하나님 자녀가 되십시오. 반드시 찬양하는 자리에는 내 가정의 메마른 갈증이 그리고 기근이 가뭄이 끝나지 않은 내 가정에 내 환경 삶 속에서 하나님께서 사막 같은 환경이라 할지라도 그곳에 하나님 강을 이루는 은혜의 축복이 여러분에게 흘러 넘칠 것입니다. 계시록 19장 1절에서 5절 말씀을 보면은 하늘나라에 가 있는 천국 백성들이 한 가지 광경을 성경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할렐루야 아멘 하며 하나님께 찬송했습니다. 찬송은 누가 합니까? 천국의 사람이 찬송합니다. 찬송은 누가 합니까? 하늘나라로 간 사람이 찬송합니다.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땅에서 할렐루야 아멘은 천국에 가서도 할렐루야 아멘을 하고 있습니다. 이 땅의 찬송은 천국 가서도 찬송하고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천국 시민 된 것, 천국 백성 된 것을 축복합니다. 히브리서 13장 15절은 말씀합니다. 우리는 예수로 말미암아 항상 따르십시오. 찬송의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자. 성경은 강조합니다. 이는 그 이름을 경은하는 입술의 열매니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일어나야 합니다. 어떻게 일어나야 됩니까? 그 고난받는 자리에서 찬송하실 때 반드시 여러분에게는 기적의 역사가 여러분 가정 환경에서 일어날 것을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